거야? 진행하시게요? 네, 나면. 아, 일단 챕터 1. 챕터 1. 1. 챕터 1. 좋아요. 바로 이거죠? 반응 너무 좋죠? 사이다 바로. 소울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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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 사이다. 이 분위기 뭔가요? 너무 오버했죠? 챕터 1. 죄송합니다. 그러게 나이에 개그욕심이 너무 가했습니다.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어요. 딸은 핏줄로 형성된 가족이지만 며느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완벽한 남이니까요.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나 화나게 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나도 겁나니까요. 잘 웃네. 보통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 그런데 나는 뱉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지? 그런데 나는 뱉어. 그 진짜 뱉어.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이 캐릭터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그래서 아마 시원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드라마 속에서 고부 간의 갈등이 있는 역할로 나오잖아요. 네. 고부 간의 갈등이 있는 며느리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일단은 남편과 함께 멀리 이사를 하는 거. 일단 섬에 둘만 가면 맞아. 너무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 가고 나서 고부간의 갈등이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해결되지 않을까. 되게 1차원적이네요. 그냥 네. 떠나면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제1의 전성기. 제2의 전성기죠. 그럼 너무 나이 들어 보이죠. 지금 처음 데뷔한 것처럼.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나오자마자 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데뷔하신 얼마 안 되셨잖아요. 지금 한 18개월 정도? 18년 정도 되셨죠? 2001년 드라마 학교 호로 데뷔한 17년차 배우 이유리. 당시에 국민 남친 공유, 또 최강동안 임수정 씨와 고맙다. 호흡을 맞췄죠. 공유 씨 계시고 임수정 씨 각 동기거든요. 아, 그럼 각자 자리에서 다 당대 스타네 이제. 그들이 스타가 될 줄은 그때 당시 알았나요? 근데 좀 감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친구 좀 크게 되겠는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김우리 옵씨도 이렇게 딱 보면 김우리 옵씨? 이런 느낌 있잖아요. 공유 씨랑 임수정 씨 봤을 때 이 친구 좀 크게 되겠다. 가까이서 보니까 뭐니 뭐니 해도 요즘 대세는 유리 아닌가요? 안방 극장은 물론 최근 예능까지 접수했는데요. 박명수 씨 와이프 보면 술 파티 하고 막 여행 가고 레저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떠나고 싶은 생각 안 들었어요? 혼자 떠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아무 남편하고 떠나고 싶죠. 아직 사랑하는데 아직 신혼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뭐 그걸 꼭 굳이 말로 할 필요 있을까요? 제 얼굴에 보면 얼굴 하트가 됐겠어. 또